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젊은 분들 올라오라 해서 아침에 우리 청년 전략 회의를 했는데 이분들이 21대 국회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분들이 예비 후보 등록부터 시작해서 전면전을 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젊은 정당이다. 우리 공화당은 진실되고 정의롭다. 이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니까 비례한국당 만든다. 박근혜 대통령 계셨으면 뭐라 하겠어요?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악법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꼼수 서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파 정당, 보수 정당은 좌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꼼수 서지 않는 거예요. 비례한국당 꼼수 서면은 우리 공화당 전국의 후보 다 내면 자유한국당 다 죽습니다. 도대체 정치를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국회에서 26일 동안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을 비롯해서 로텐더 안에서 11시 되면 다 잡니다. 여러분, 이것은 투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르는 짓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은 잘못됐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그것이 자유한국당 당원의 80%인데 당대표라는 사람들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당심도 버리고 민심도 버리고 탄핵을 묶고 가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심이 떠나고 민심이 떠나면은 황교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공화당은 우파 국민들이 이 공포 정치에 좌파 도착 빨갱이들의 이 정치를 막기 위해서 네 번째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노하는 국민의 마음을 대신하고 침묵하는 국민들을 광화문으로 모시고 나와야 된다. 촛불혁명 광장과 더들은 광화문을 태극기 광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설 테니까 용기를 가지고 태극기를 돌고 투쟁하자고 우리는 그렇게 외쳤고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꼼수를 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말을 얻은 적이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3년간을 떠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는 우리가 진실이고 우리가 정의고 태극기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태극기 혁명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도착 빨갱이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태극기 혁명밖에 없고 태극기 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당원이 당가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자생했고 이제는 자강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공화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저 악의 무리들을 끌어내야 합니다. 문재인 도착 빨갱이 새끼들을 끌어내자. 이제 국민들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국민의 저항군을 발동하여 대한민국을 지켜내자.
대단합니다. 오늘 저 끝이 안 보입니다. 오늘 행진하면은 눈도 오는데 한번 멋있게 한번 해보자고, 그죠? 눈 온다고 끝길 서자, 비 온다고 끝길 서자, 우리 공화당답게 대각길을 달고 함께 투쟁하자.